콤보 베이스 앰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승재 씨가 지금 귀가 지금 팔랑거리고 있어요. 지금. 네, 지난 시간에 그 리틀마크 250 블랙라인 250W짜리 앰프 헤드를 보고 지금 약간 팔랑팔랑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그거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걸 가져갔을 때 그 헤드를 놓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마음에 드는 캐비닛이 있어야 하겠고요. 아니면은 라인아웃을 했을 때 라인아웃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늘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다. 네, 아니면 사실 레코딩을 하러 갈 때는 진짜 문제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레코딩을 할 때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셋업이 될 것 같은데 라인에서 직접 받아서 그쪽에서 아웃만 조정을 해주고 그냥 녹음실에 있는 프리드를 살짝 거쳐가지고만 가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뺄 수 없나? 이 공연에서는 이제 현장에 어떤 캐비넷이 놓여 있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애초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캐비넷을 따로 놓지 않고 콤보를 그냥 갖다 놨을 수도 있기 때문에 헤드만 들고 갔을 때 뭐 생각보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범위가 좀 줄어들 수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고려를 했을 때 지난 시간에 그 헤드가 이제 가격이 449,000원 그 다음에 제가 밑에 놨던 캐비넷이 이게 50만원대 후반 그래서 두 개 합쳐갖고 한 100만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두 개를 그냥 콤보로 엮었다 라고 이게 바로 그 모델이라고 그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갈르느냐 붙여서 가져가느냐 이거 두 개를 딱 고민할 때 완벽한 셋업이 나와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셋업이 갈른 셋업 이게 붙인 셋업 가격은 이게 80만원대 중반 839,000원이네요 그래서 그걸 합친 것보다는 조금 가격이 저렴한데 무게도 좀 덜 나가고 그리고 콤보로서의 어쨌든 완결성도 있고 해서 사운드 자체가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면은 그것과 이것 중에 좀 고민을 해볼 만합니다. 승채 씨는 어때요? 스택이 좋아요? 아니면 콤보가 좋아요? 제 성향은 스택인 것 같아요. 스택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군요. 콤보를 가지고 가고 싶긴 한데 네, 콤보가 전... 근데 또 진짜 보면은 이거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한데 이거 막 자기가 어떤 진짜. 활동을 많이 하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뭐 스튜디오 레코딩을 많이 하느냐 저는 그러면 많이 하느냐 스택으로 가겠습니다. 네, 헤드만 달랑 상하겠다는 네. 얘기예요 지금. 네, 근데 지난 시간에 그 캐비닛이 얼마나 무거웠냐면 그 20kg였단 말이에요. 그 얘는 그거에 비해서는 좀 가볍습니다. 얘는 15kg대라 그래서. 무게적으로도 캐비넷을 따로 들고 다닐 생각이라면 무게로도 오히려 이쪽이 조금 이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정말 분리해보고 싶다. 자, 노부구성은 똑같아요. 노부구성 살펴볼게요. 노부구성은 밸런스 인풋 이 자리에 있는 것까지 똑같고요. 네. 우리는 지금 5호잭에다 꽂아놨고 그 다음에 게인 그리고 클립 여기 LED가 있고요. 그 다음에 풋밴드 이퀄라이저 그 다음에 VLE 요거는 빈티지 라우드스피커 에뮬레이터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베리어블 프리쉐이 필터 해서 요거 하나로 네, 여러분들이 톤을 다채롭게 조정해 주실 수 있는 그 노브가 여기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라인아웃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인아웃을 따로 만질 수 있는 라인아웃 볼륨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스터 볼륨이 있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똑같겠죠? 자, 로우 올려볼게요. 네. 캐비넷에다 연결한 거랑 뭐 진배 없는 그런 느낌의 상당히 강렬한 뭐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만지는 것도 올렸다 내렸다 다시 제자리로 돌리고 하이 자 빈티지 자 VPF 프리쉐이 필터 자 약간 US 쪽으로 느낌이 넘어왔죠. 마스터 볼륨 어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스터 낮추고 게인을 올리면 클립에 불이 들어오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디스토션이 먹고 있음을 약간 먹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쓸 일 거의 없고요.
노래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다 들어봤어요. 이게 다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약간 모양이 정사각형이네요, 느낌이. 그 우리 마이크로 마크에 썼던 것처럼 크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네. 그게 전자레인지 넣고 어떻게 됐냐면은 그게 사이즈가 27, 27, 26.5였거든요. 이건 46.4, 46.4, 48. 이것도 완전히 그냥 저거예요. 그냥 정육면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500W 콤보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위로 긴 거 옆으로 긴 거 두 개가 나와요. 걔네들은 아예 좀 그런 직육면체 같은 성향이 있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정육면체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사이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250W 콤보 지난 시간과 사운드적인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이제 활용도의 문제로 어떻게 가지고 다닐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 좀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크 베이스 앰프 리틀 마크 250 블랙 라인 콤보 앰프 같이 보셨고요. 승채 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제 한 줄 평은 입맛대로 선택하세요. 네, 입맛대로 선택하세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건 정말 그 입맛이 그냥 입맛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들, 저는 한 줄 평 이렇게 드릴게요. 건강도 생각하세요. 드릴게요. 네. 그냥 맛있는 것만 드시라고 하면 안 되고 입맛에만 딱 맞게 선택을 한다기보다 그 입맛에 맞는 음식이 여러분들의 몸에도 좋아야 하는 건 결국에는 이게 내가 상황이 라이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그 가는 그런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어떤 캐비넷이 있는 공간에서 주로 한다. 그러면 굳이 내가 캐비넷까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녹음을 자주 스튜디오 레코딩을 하는데 역시나 어차피 가가지고 라인 녹음을 한다. 그럼 역시나 이런 걸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근데 내가 아예 작업실에다가 이거를 뭐 리앰핑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거를 놓고 직접 마이킹을 한다든가 그리고 통째로 가지고 공연을 가야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 아예 이거 통합된 걸 사는 게 무게나 비용이나 조금 절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입맛에 맞는 걸 하시되 여러분들의 상황과 건강을 꼭 생각해서 네, 사상의학적으로 접근을 하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점수 드릴게요. 네. 네. 네, 점수 몇 대 몇? 9.0, 8.5, 네, 0.5씩 내려갔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어쨌든 이게 약간의 편의성은 있지만 약간의 비용을 더 지불하고 필요에 따라서 합체하거나 분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약간 이런 건 거죠. 그래서 조금 내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적절한 비율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알아서 먹고 싶은데 이미 국밥인데 밥을 국에다가 말아가지고 나온 토렴식 있잖아요. 토렴식이 맛있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저는 사실 따로 국밥이 좋거든요. 따로 국밥 맛있어요. 네, 그렇죠. 건더기만 먹었어요. 토렴식은 네, 안에서부터 이렇게 밥이 뭐 기본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네, 토렴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렴. 자, 토렴식 국밥. 마크베이스. 네, 그렇습니다. 네, 마크베이스 토렴 버전. 네, 다음 시간에 이제 위로 길고 옆으로 긴 콤보 앰프들이 500W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계속해서 마크베이스의 강렬한 사운드 마지막까지 같이 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큐타임스 베이스타임스.